2020학년도 고2 11월 37번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문항과 똑같이 순서 문제이고, 순서에서는 뭐 단어로서도 힌트를 줄수 있겠지만, 문맥상 내용적 의미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점 유념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박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think of culture, we first think of human cultures of our culture. 우리가 뭐에 대해 생각할 때,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인간 문화, 다시 말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Human culture, our culture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We think of a computer, airplane, fashion, team, and pop star. 우리는 컴퓨터, 비행기, 패션, 팀, 팝스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For most of human culture history, 인간 문화 역사에게 대부분에게 있어서 none of those things existed. 이것들 중 none existed.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컴퓨터, 에어플레인, 패션, 팀, 팝스타를 those things으로 다시 뭐지? those things으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문화, 즉 무슨 문화? 인간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분홍색과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했을 때 문화적 역사가 되겠죠. 문화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네모들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 부분 들어가 볼게요. A 부분부터 봤을 때 문제를 푼다고 생각했을 때 A에서는 sadly라는 것이 글의 전제를 깔고 있죠. sadly니까 마이너스 의미로 전개를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파악하시고 this remains true. 이것은 사실이야. this라는 것도 36번에서의 말과 똑같이 this는 답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닥 도움은 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한 답을 확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죠. 체크 답을 마지막으로 확인 체크할 때는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건 사실이야. 마지막 tribal people, 부족 사람들이 압도되었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압도되었냐면 who value money above humanity라고 할까? 어머니가 부동호가 이렇게 되네. 즉 슬프게도 인권보다는 돈을 중시한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부족 사람들이 압도되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이너스인데 왜냐하면 돈과 인권이 붙었을 때 돈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we are living in their end time. 우리는 지금 그들의 종말의 시대에 근데 끝나는 시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 to varying extent 다양한 정도로 we are all contributing to those ending 그러한 종말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 종말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value man 우리의 가치 our value 우리의 가치들은 아마도 멀지도 몰라 심지어 prove self-defeating 자기 파괴를 증명하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파괴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어. 다시 말로 우리 스스로를 지금 자멸의 길, 뭐 마지막의 길로 이끄는 걸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길은 sadly를 유추해주면서 마이너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인권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거에 압도되어져 있고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종말로 기여하고 있고 자기 파괴의 길까지 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B 들어갈게요. B를 봤더니 데이가 우선 힌트를 줘요. 데이가 무슨 지칭을 하고 있어요. 복수형은 되겠고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new deep secret 깊은 비밀을 알아. 뭐에 대해서? 그들의 육지와 창조물에 대해서 깊은 비밀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어. rich and rewarding life. 풍부하고 보상적인 삶을 경험을 했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왜냐하면 when they ways were threatened, 그들의 길이 위협받을 때 그들은 fought, 싸울 거야. to hold on to them.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려고 호소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m이라는 거는 앞에 그들의 방식이 되겠죠. 그들의 방식으로 그것을 고소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이 글은 또 이상하게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봐봐.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깊은 비밀도 알고 있고, MD가 같은 어감이지, 풍부하고 보상적인 삶을 살았대, 라고 하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땡땡 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래서 위협받는다면,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라고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 거 갑시다. 400,000 of year. 수천 년 동안에, no human culture, 어떤 인간 문화도 no had a tool with moving part. 미안,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단다. With moving part, 움직이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단다. 어떤 인간 문화도 움직이는 부품들을 가진 도구를 가지지 않았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Well into 20th century, 언제까지? 20세기까지도 Various human forging culture retain tool of stone, wood and bone. 다양한 인간의 수렵채집 문화들, forging 밑에 나오죠. 수렵채집 문화들은 보유하고 있었어, 도구를. 어떤 도구야? 돌, 나무, 뼈로 된 도구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We might pity human hunter gather for their stock simplicity. 우리는 아마 피티할 수도 있어. 동정할 수도 있어. 이런 수렵채집인들을 동정할 수도 있어. 뭐 때문에? 그들의 수렵채집인들의 stock, 꽉 막힌 단순함 때문에, 꽉 막힌 단순함 때문에 피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making a mistake. 여기가 굉장히 힌트를 많이 주네. 미안해. 넘어갔다. Making a mistake. 실수하고 있는 거야. 피티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실수하는 거야. 동정한다, 피티한다, 가요하다. 피티란 단어 마이너스 어감인데, 아마 실수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뒤집어 달래요. 여기서 뒤에 전개될 게 그럼 마이너스겠어, 플러스겠어? 네,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지. 우선 이렇게 잡고요. 두 번째는요, 볼게요. 네, 힌트를 봤을 때 해석을 해봤더니, For most of human culture, none of those things exist랑,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no human culture had a tool with moving parts가 paraphrasing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읽어봤을 때. 와 닿으시나요? 설명. 다시 박스 문장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그런 어느 것도 인간 문화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위의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 부분. 어떤 인간의 문화도 움직이는 부품들을 가진 도구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가 이어지고 PT라는 것을 부여했기 때문에 뒤집었기 때문에 이건 실수야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내용이 나와야 해 해서 A랑 B 중에 플러스 내용 뭐가 돼? B가 되고요. B가 돼 죽을 때까지 싸웠단다. 죽을 때까지 싸웠는데 sadly 슬프게도 인권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했어.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점점 더 다가와지고 있어 해서 A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원시적 생활 방식들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 인권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했고 결국 이게 자기 자멸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꼭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